congressman is sending out. 반드시 내가 지문을 하는 반드시. And I will make that come true. 왜 이번에 당 대표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And why is this election so important? 이 당 대표가 공천권을 가져요. 공천. Because the party leader can have a nomination. 공천위원장을 임명한다고. That he can nominate others. 내가 황교안한테 당해 봐가지고. And because I was. 황교안이 머저리 같은 놈이 말이야. By 황교안. 내가 황교안을 위해서 쏟은 정성은 여러분 정말 눈물겨워 눈물겨워 이거는 내가 다 말할 수도 없어요 imagine. 내가 깜빵 세 번 간 것 중에 한 번은 황교안 때문에 간 거예요 황교안 때문에 I wasn't present because of 황교안. 황교안 때문에 내가 깜빵 갔다니까 세 번 중에 among the three times. 그러면 내가 깜빵 갔으면 최소한 황교안이가 나한테 면회는 한 번 와야 되나 해야 돼? And he must visit me at least once. 아, 솔직히 면회 와야 되나 해야 돼? Should he visit me? 한 번도 면회 안 왔어. He never visited me. 그게 황교안이야. And that's this man, 황교안. 오히려 이인재 의원은 면회 왔어요. But on the other hand, 이인재 지금 강원 지사하는 김진태 면회 왔어. 김진태. 감옥으로 나한테. Visited me. 그런데 황교안 이 개자식은 this pastor, 황교안. 예, 그래서 쓰레기들다. And that's why they're all 인간의 trash. 기본이 돼야지 기본이. Because they don't have the fundamentals of a human. 지금 와가지고 다시 뭐 당 대표 대표하겠다고 떠들어요. 안 된다니까 again. 그런 인간들 안 된다니까. 그런데 성도들하고 목사님들은요. 지난주에 다시 한번 띄워봐봐. 부산에 있는 이명문 목사를 중심하여 그 이동욱이라고 들어봤어요? 또 아니아네가 들어봤어요? 심하보 들어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보세요. Forces inside the Korean 이것들이 Christian 모여가지고 여기 봐 이동욱도 있지 뭐 있듯이 이것들이 모여서 자기 앞으로 이 국민의힘 정당의 당 대표는 지들이 만든다고. And they said they're going to make the new party. 하하하하하.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에다 광고를 냈어. And they put out an advertisement. 권승동. Inside. 권승동이가 그 탄핵될 때 박근혜 탄핵될 때 법사위원장 한 거 알죠? 권승동 아니면 박근혜가 탄핵이 불가능했어요. 법사위원장을 한 놈이라고. 이놈을 세상에 권승동 의원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하자. 이것을 바로 부산에 모여가지고 아까 사진 있잖아 그 사진. 300개 단체 이름을 도용해서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강훈 목사 동의 없는 이따위 짓 하는 놈은 이것들도 다 척결해버려야 돼. 니들이 이 자식이야 니들이 정권교체냐? 니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어? 이 개자식들이 떠들고 난리야. 겨우 살려놓으니까 이 자식들이 또 나를 망치려고 말이야. 목사 새끼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따위 짓 한 놈들은 내가 용서 안 해. And I won't forgive them for this. 이 대한민국은 주님이 세운 나라야. And Korea is a nation where it's a 예수가 God. 세운 나라, 예수가 세운 나라. 할렐루야. 아멘. 목사들이 말이야 허영기를 부리면서 영심에 취해가지고 정강훈 목사 가문 운동하는 걸 보니까 국민들이 막 인기가 좋으니까 니들도 이따위 짓 하는데 안돼 니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200석을 해낼 실력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 물러줄게 차라리 그리고 나는 목회로 하면 그만이지 물러줘도 그 새끼들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It is impossible. 이건 신혜식 대표님이 늘 하는 말대로 이 시점에 200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강훈 하나밖에 없어 정치인도 불가능해요 국민의힘 정당도 불가능해요 이거는 태극기를 세 사람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정강훈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하고 함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So do you want to join me in this? 진짜 함께 하실래요? Do you really want to join me?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두 달 후에 돌아오는 so 당 대표, 최고위원, 여성 대표, 지명직 대표 이 모든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it is very important, this election. 공천권을 갖는단 말이야. Because they can have the right to nominate. 내가 황교안하고요 친했단 말이야. And I was very close 황교안 to 당 대표할 때. When he was a party leader of PPP. 나하고 만나서 이제 한참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 내가 새끼 손가락을 걸어. And then 장로님. We had a pinky promise.
장로가 아니지만 내가 장로라고 불러준 거예요. Even though he's not an elder, I called him an elder. 장로님. I said elder. 이 말도 내가 왜 하냐면요. And I say this because 유튜브 뜨는 사람들이 장로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왜 장로라고 부르냐고 또 그래. 그런 걸 해명을 다 하려면 골치 아파. People 그러니까. cuss at me. 그냥 내가 장로라면 그냥 장로라고 믿어. 그냥 장로님. And I said elder. 모든 것을 장로님 마음대로 다 하시대. You can do everything as you want. 공천 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But when you nominate the 그것도 마음대로 하시대. Nomination committee, you can do. 3일 전에는 나하고 상의를 좀 해주세요. As you but let us have a discussion before. And he said. 공천 위원장 그게 뭐 그게 중요해요? The nomination committee is not that important. 황교안은 정치 모르는 사람이니까. So Hwang Kyun does not know anything about 저분은 politics. 저분은 목사 한 수박 빨리 목회하러 와야 된다. And he must just be ordained as a pastor. 사람이 다 은사 따라 살아, 은사 따라. You must follow after your spiritual gifts.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랬어. And he said that is not important. 아니 공천 위원장을 딱 임명하면 그날부터 당 대표 아니야. And I said. 모든 기자 언론이 다 당 공천 위원장한테로 가지 그날부터는. 이제 장로님은 당 대표가 안 된다니까. And I said you must come back from the seat. 뭘 아니야 그래. And he said no to that. 내가 뭐 당헌 당규를 개정해놨기 때문에 하이 참나. And he said he has revised. 당헌 당규 아무리 개정해도 한국에는 정치 풍토가 있어 정치 풍토. But there is a political. 두고 봐 공천위원장 임명하면 그날부터는 장로님은 끝이야 끝. Because once he nominates, it is the end of you. 그래도 세계성은 그래요. So he. 꼭 나하고 상의하기로. 근데 하루는 집에서 내가 YTN 뉴스를 보는데 세상에 공천위원장 김형옥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It said Kim, a nomination committee. 완전히 황교안이가 날 배신때린 거예요. And Hwang Kyun totally betrayed me. 내가 텔레비 보다가 뻘떡 일어나서 야 이 개자식아 look at the TV, I said, you bastard. 나를 위해서 공천위원장을 하고 상의해달라고 했느냐? It is not, 너는 사형선고야 사형선고 사실 request. 그날 황교안은 사형선고 받은 거예요.